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국내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월 22일이었죠. 폴스타가 국내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한남동에 있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여기가 뭐 세일즈를 하는 공간은 아니고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기자들 역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폴스타를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좀 정정할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뭐 특정 기사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요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팩트체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법인 별도로 있습니다. 폴스타 코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 같은 건물에 이렇게 근처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를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틀린 거겠죠. 현대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제네시스 아직 법인 독립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확실하게 법인을 분리해서 코리아를 따로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둘은 다른 회사라고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보 자동차는 리차지라는 별도의 전기차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폴스타의 국내 진출 기자 간담회에서 토마스 잉겔란트 폴스타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전동화 스포츠카를 두고 포르쉐와 경쟁할 것이다. 테슬라 잡는 건 좀 간지가 안 난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여기서 출시한다는 폴스타2 같은 모델은 테슬라 모델3하고 비교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럽의 유튜브들을 봐도 그렇고 기사를 봐도 두 대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단 여기 폴스타의 CEO 토마스 잉겔란트는 포르쉐와 비교할 만한 전기차 퍼포먼스 전기차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요거를 딱 두고 볼보와 폴스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토마스 잉겔란트. 저희가 볼보 자동차 소개할 때 나왔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볼보 자동차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이너였다가 2016년에 폴스타가 독립법인이 되면서 CEO로 가게 됩니다. 비하인드 얘기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저도 이거 폴스타 관계자들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토마스 잉겔란트가 자기는 퍼포먼스, 디자인이 좀 더 멋있는 차,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폴스타 법인을 독립을 주장을 했고 이걸 하칸 사무엘손 볼보 자동차 CEO가 오케이 이러면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 일단은 1964년생이고요. 폭스바겐에서 20년간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볼보로 이적을 하면서 토르의 망치를 만든 사람이죠. 볼보 자동차가 오늘날에 이렇게 큰 회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공헌을 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디자인과 그 다음에 지향점과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폴스타인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폴스타는 볼보 자동차의 튜닝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레이싱 팀의 이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거를 볼보 자동차가 흡수하면서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갖게 된 거고요. 그 브랜드를 2016년에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 영상을 정리하자면 볼보 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별도의 독립회사이긴 하지만 지리 자동차 소속은 아니고 볼보 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생산은 하지만 이걸 중국 브랜드라고 말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폴스타를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상황 뭐 일면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폴스타 같은 경우가 볼보하고 굉장히 많은 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폴스타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볼보와 부품을 한 55% 정도를 공유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볼보를 탔던 사람들은 폴스타 타자마자 이거 볼보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월 18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 폴스타2는 상당히 55%나 비슷하니까 그런 면들을 실제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보의 전기차 아니냐 혹은 전기차 브랜드로 폴스타라는 걸 만든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고요. 볼보는 리차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폴스타2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폴스타2는 테슬라 모델3하고 경쟁을 하는 소형이지만 속에는 좀 넓은 중형급의 전기 자동차고요. 이 차가 테슬라 모델3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가격도 그와 비슷하게 책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5,500만 원으로 기준이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보조금에 맞춰서 가냐 마냐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8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고요. 폴스타의 CEO는 보조금이 있건 없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낮춘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사전 계약을 하면은 두 달 안에 인도받을 수 있게 물량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계약이나 해볼까. 일단 폴스타 상황은 이렇고요. 볼보는 리차지라는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볼보 자동차 코리아 내부에서도 리차지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 폴스타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아니야? 라고 하니까 서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볼보는 리차지, 폴스타는 그냥 전기차 별도 브랜드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보는 전기차 브랜드 XC40 리차지 그리고 C40 리차지 두 개의 차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C40은 전동화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리차지에 전기차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이 있고 여기에 뭐 B가 들어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고요. 해외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40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로만 만든 볼보의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볼보에서도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폴스타하고 볼보의 리차지가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생길 것 같아요. 폴스타 같은 경우 1, 2 이 모델들은 사실 볼보의 토르의 망치 요거를 거의 그대로 디자인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공개된 폴스타 3 그 다음에 이날 공개했던 프리셉트라는 이 컨셉카를 보면은 토르의 망치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폴스타의 3, 4, 5는 2022년부터 22, 23, 24년 각각 한 1년에 한 대씩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와 경쟁하는 타이밍 그건 언제냐? 2024년에 폴스타 5가 나오면은 진짜로 포르쉐와 퍼포먼스로 경쟁할 수 있는 전동화 모델을 발표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타는 점점 더 고성능, 멋진 디자인, 그것도 독일 스타일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미니멀리즘과 뭐 이런 걸 추구하는 토마스 잉겔란트식의 디자인을 가진 퍼포먼스 전동화 브랜드가 폴스타가 되는 거고요. 볼보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안전이나 뭐 따뜻한 이미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시속 180km까지 제한 속도를 건다고 발표를 했죠. 너무 빨리 달리면은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를 만들 때 빨리 못 달리게 만들겠다. 그것도 있고요. 탄소 배출에서도 지향점이 빨리 달리면 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거 줄여야 되지 않아?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볼보의 비전을 발표할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하고 모든 자동차의 광고나 이런 데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볼보와 폴스타 전혀 다른 브랜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동화를 한다는 자체는 비슷하지만 두 브랜드의 지향점이 너무나 다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볼보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폴스타처럼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 많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at fun it is to ride and sing the sleigh!